4월 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50분부터 방송된 KBS 월화드라마 남자 이야기의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고 계십니다. 우연이에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놀랐고 시현 씨도 놀랐는데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치더라도 작품을 하고 바로 다음 작품에 연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전에 작품 했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또 성격도 아니까 저는 좋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혹시는 저는 시험이라고 그러고 제가 한자가 많기 때문에 실수하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시연 씨가 맡은 상대방 캐릭터가 초반과 중반이 많이 좀 이렇게 틀려진다고, 캐릭터가 틀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감독님과 작가분이 음악을 했지만, 평범한 모습에서 반의 세계로 나가는 모습을 연기하는 힘든 점은 없었는지? 네, 초반에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화장품 전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귀신 씨의 귀신을 바꿔주면서 변신하게 되는데 아직 변신 부분을 많이 못 지워서 어떻게 변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세상에 뉴스가 많고 또 이 최동건설을 무너뜨리겠다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그런 강한 생각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질르는 예를 들면 낙자 추진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 저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행동으로 옮겨주고 같이 따라가주는 캐릭터들이